사람들은 음식 없이 살 수 없어요. 만일 이 음식이 사람처럼 지낸다면 어떨까요? 영상으로 직접 알아보세요. 라면 한 그릇보다 더 좋은 건 없어. 그런데 라면은 왜 이렇게 긴 걸까? 정말 마음에 들어, 언니. 곱슬곱슬하고 볼륨도 있고 언니가 최고야. 다음 손님. 오랜만이야, 조이. 오늘은 어떻게 해줄까? 약간 다듬는 거지? 오휴, 먹기가 너무 힘들어. 계속 씹으면 잘릴 거야. 거의 다 됐어. 정말 짜증나. 알았다. 오, 좋은데? 정말 멋질 거야. 우와, 완전 새로운 모습이 됐잖아. 조금만 더 자르면 짠! 뒤통수가 약간 썰렁한데? 나만 믿어, 알았지? 이 머리카락은 이제 안녕이야. 우후! 아니야, 너무 길어. 으악! 계속하자. 아직도 너무 길어. 오, 정말 기발한 방법인데 이제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. 이게 마지막이야. 어떻게 생각해? 세상에! 그건 나야, 바보야. 오, 진짜 인생 머리인데? 고마워. 와, 정말 배부르다. 다 못 먹겠어. 오늘 정말 많이 어질렀네. 난 정말 월급을 더 받아야 해. 닭다리를 완벽하게 요리하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. 후추를 갈아 넣으면 풍미가 확 좋아진다고. 조금만 더. 태닝 예약했는데요. 다시 접어주실래요? 물론이죠. 손님이 좋아하시는 모양대로 해드릴게요. 서둘러주세요.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거든요. 거의 다 됐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됐어요. 완벽한 닭다리 수건. 바로 이거예요. 정말 까다로워. 양념을 다 하고 나면 잘 문질러줘야 해. 맛이 골고루 잘 배도록 말이지. 빨리 먹고 싶어. 조금 이따가 보자. 오, 아주 딱인데? 황금빛이 될 거야. 우와, 우,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. 이거야말로 노릇노릇하네. 우후! 너무 맛있겠다. 다 된 것 같아. 다이금 냄새가 나는데? 아름다운 금색이야. 와, 여기 공기 정말 좋다. 깜빡할 뻔했네. 하나 더 만들어야 해. 이것도 황금빛으로 구워야지. 너 햇볕에 한참 그을었구나. 잘 익어야 돼. 기다릴 테니까. 이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. 너는 오븐으로 들어가. 준비. 먹자. 오, 이런. 이 자리가 좋겠어. 아주 아늑하지? 이 수시계를 써야겠어. 어서. 우리 가족 멋지지? 아, 뭐 하는 거야? 너 한번 해보자는 거야? 난 아무데도 안 갈 거야. 전혀 소용이 없어. 참 맛있었어. 오, 치실을 써야지. 치실은 항상 효과가 좋다니까. 진짜 재미있다. 내가 다 이길 거야. 됐다. 이제 됐어. 너 이에 옥수수 끼웠어. 잠깐만. 더 이상은 못 참아. 어떻게 해서든 꼭 빼내고 말 거야. 저건. 아! 이거면 됐어.
여보, 아직 안 보여요? 여기가 어디지? 우리 가족! 진짜 우리 가족이야! 마지막 엔딩이 좀 유치한가요? 흠,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려나? 하나, 찾았다! 아름답네! 넌 내 거야! 다이빙할 시간이다! 잠깐만! 이제 준비됐어! 바로 이거지! 우와! 우유가 정말 시원해! 잠수! 아, 재밌다! 정말 신나! 이제 어떡하지? 손으로 꺼내긴 싫은데 쿠키를 하나 더 담가볼까? 벌써 기분이 좋아졌어. 오예! 솜사탕이다! 입에서 살살 녹아. 내 머리 괜찮나? 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. 머리가 좀 빠졌네.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겠지. 자, 이거 좀 먹을래? 고마워. 정말 착하네. 맛있다.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. 거의 깜빡할 뻔했어. 오늘은 달콤한 하루가 될 거야. 우와, 누가 만든 컵케이크지? 천국에서 만든 것 같아. 완전 달콤하다. 또 먹을까? 그럼! 냠냠! 이걸 네가 먹겠다고? 대결이다! 수락하지! 하하, 바보 같긴. 나 아주 진지해! 내놔! 내 거라고! 내가 먼저 잡았어? 내가 너보다 더 배고파! 아, 어지러워 죽겠네. 그냥 양보하면 안 되겠니? 안 돼! 내놔! 죽어도 안 돼! 잠깐! 휴지 좀 써라. 그냥 너 다 먹어. 메롱! 다 내 거다! 오예! 이제 이 껌 좀 씹어볼까? 훨씬 낫네. 이 이빨 좀 봐! 확실히 반짝이게 해주겠어! 아침 식사 때 먹은 빵인가? 내가 꺼내줄게, 걱정 마. 좋아. 아우, 이런. 아우, 껌이 낀 것 같은데? 바보 같은 교정기. 나한테 항상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. 그거 좀 조심하지 그래요? 아, 안 돼! 잡았다. 어디 보자. 오, 쿠키! 이런? 비었잖아. 이 아래 뭔가 먹을 만한 게 있을 거야. 좋았어, 옥수수.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야지. 아마 몇 분이면 충분할 거야. 우, 이거 정말 재밌다. 야호, 빙글빙글. 휘! 아주 아늑하고 따뜻해. 마음에 들어. 이게 뭐지? 몸에 알맹이 같은 게 생겼어. 괜찮을 거야. 우! 아야! 아야!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? 별로 나쁘지 않네. 열기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? 아! 밖에서 누가 들여다보고 있어! 이 사진 정말 잘 나왔어. 이걸 보니까 맛있는 게 생각나네. 그래, 이 토마토. 이 토마토에 입을 맞추면 그와 키스하는 기분이 날지도 몰라. 잠깐, 얘 나한테 뽀뽀하려는 거야? 날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야? 난 아니야. 난 분명히 토마토라고. 오, 솔직히 기분이 아주 좋아. 샐러드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. 내가 뽀뽀해도 돼? 이 꽃을 아주 좋아할 거야. 뭐야? 지금 쟤랑 뽀뽀하는 거야?
말도 안 돼. 학교는 너무 지루해. 그리고 껌 단물이 다 빠진 것 같아. 그냥 이 아래에 붙여둬야지. 우와, 이 아래는 완전 딴 세상이네. 여기, 안녕. 나 새로 이사 왔어. 안녕, 책상 아래 온 걸 환영해. 저기 누가 또 있네. 안녕. 난 여러 해 동안 여기 살고 있어. 여기 이웃이 아주 많이 사는구나.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. 안녕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만나서 반가워요. 안 돼. 모두 조용히 해. 이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걸 분명히 들었는데. 큰일 날 뻔했네. 이제 신나게 놀아보자. 아무도 없어. 지금이 기회야. 내게로 와. 뭔가 이상한데? 너무 배고파. 이거 다 먹어버릴 거야. 이게 무슨 일이야? 나와 브로콜리가 나설 차례군. 저리가 다이어트! 나 좀 내버려둬! 휴, 그냥 꿈이었어. 여기는 브로콜리 같은 건 없어. 안녕. 우리한테서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순 없지. 이걸 다 숨겨야 해. 이불 아래? 좋아, 이 정도면 당분간은 충분해. 완벽해. 여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거야. 간식 숨긴 게 너무 티가 나는걸? 아하! 좋은 방법이 있어. 침대는 너무 뻔하지만 카펫 아래는 아무도 안 볼 거야. 자, 여기 숨어. 너희들의 새는 신처야. 좋아! 아무도 카펫 아래를 보지는 않아. 이런, 다 안 들어가잖아? 바로 이거야! 옷장! 옷장은 사자와 마녀, 영국 사람들만 쓰는 곳이 아니라니까. 어서 빨리 들어가. 와, 안 돼. 오고 있어. 기습 간식 점검. 어디 보자. 너 뭐 숨기는 거 있어? 너 요즘 행동이 좀 수상했어. 아무것도 없네. 이 상자 속을 확인한다면. 비었네. 침대는 어때? 너 침대에 뭐 숨기는 거 좋아하지? 좋아, 그럼. 잠깐만. 뭔가 좀 이상해. 엑스레이 스캐너를 사용해야겠어. 엑스레이 스캐너? 뭐 그럴 필요까지 있어? 너 정말 이러기야? 저리 비켜! 안 돼! 내 간식!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난 그냥 간식이 너무 좋아. 너무 배고파. 지금 햄버거 먹었으면 좋겠다. 안 돼! 이 채널에는 피자가 나오네? 뭐야? 스테이크? 왜 이래? 먹음직스러운 샌드위치. TV가 날 미워하는 게 분명해. 이런. 울고 있네. 무슨 일이야? 진정해. 울지 마. 속상한 것도 당연해. TV가 널 속상하게 하는 걸 막아줄게. TV는 네 친구가 아니야. 이거면 저런 악덕 광고로부터 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야. 좋아, 이제 마음을 진정시켜봐. 일어나서 나랑 같이 나가자. 점심을 먹어야겠어.
뭐 맛있는 거 없나? 너무 건강식이네. 여기는 뭐 없나? 말도 안 돼.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? 이건 정크푸드 신이 보내준 선물이야. 어머나, 너희들 정말 보고 싶었어. 어? 초콜릿은 어디 갔어? 이거 장난하자는 거야? 이번 다이어트는 정말 실망이야. 내 캔디 서랍! 너를 까맣게 잊을 뻔했어. 이 포장만 뜯으면 되는데. 열려라, 어서! 이건 말도 안 돼. 바로 이거야. 운동이 따로 없네. 초콜릿 내놓으란 말이야. 어서! 이 포장 진짜 짜증나네. 좋게 말하니까 안 되겠어. 으아악! 구멍 났나? 어, 뭐 이런 게 다 있어? 그냥 내가 안 먹고 만다. 아니면 오늘의 구세주야. 심호흡을 하고. 넌 정말 의지력이 제로구나. 날 믿어. 넌 이런 게 필요해. 단게 먹고 싶은 욕구를 없애야 돼. 오, 좋았어. 죽어라 초콜릿 스프레드. 사라져. 드디어 다 됐어. 이제 열 수 있으면 열어봐. 다 너를 위한 거야. 그래, 아주 철저하구나. 아야, 내 다이어트가 너무 싫어. 내가 그렇게 뚱뚱한가? 뱃살이 장난이 아니야. 이 크림이 지방을 없애준대. 한번 시도해봐야지. 잘 가라, 셀룰라이트. 그거 효과 없는 거 알지? 하지만 이건 진짜 효력이 있어. 우와! 이걸로 뒤범벅이 되게 해줄게. 너 날씬해지고 싶지? 이렇게 차가워야 하는 거야?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. 벌써 날씬해진 것 같은데?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? 이제 재밌는 부분이야. 너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? 먹다 남은 음식? 다리는 안 돼!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떡해! 자, 이제 기다려! 잠깐! 당장 이리 와! 근육을 좀 풀어야지. 하나, 둘! 어, 스쿼트는 너무 힘들어! 휴! 바닥에 누워서 해야지. 이게 딱 내 스타일이야. 하나, 어, 둘, 어, 배가 당겨서 죽을 것 같다. 셋, 어, 더 이상은 못하겠어. 다른 운동으로 강도를 높여야지. 자, 플랭크. 움직이지 마. 할 수 있어. 9초라고? 60초는 된 것 같은데. 휴, 숨을 좀 쉬어야겠어. 한 5kg는 빠졌을 거야. 오, 그래? 진실의 시간. 54? 나쁘지 않아. 글쎄, 정말 그럴까? 잠깐!
이건 뭐야? 68? 10kg 더 늘었잖아? 운동을 좀 더 해야겠어, 엠마. 이건 불공평해. 정말 잘 잤다.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지. 내 안경이 어디 갔지? 훨씬 낫네. 가지, 들어가라. 이 귀걸이가 아주 잘 어울릴 거야. 좋아, 렌즈를 낄 차례야. 어휴, 이거 정말 끼고 싶지 않은데. 꽥꽥. 안녕, 우리 아저씨. 좋아, 해보는 거야. 으악! 으악! 춥고 건조해. 얼른 헤치워버리자. 싫어! 싫어! 안 들어갈래! 네 눈에 들어가기 싫단 말이야! 됐다 됐어. 그냥 안 끼면 되잖아. 아, 집에 오니까 좋다. 오늘은 그냥 안경을 써야겠어. 아휴,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. 98, 99, 100. 어휴, 이제 족집게를 쓸 차례야. 우,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군. 난 눈썹 뽑는 거 정말 싫어. 아야, 이번에는 정말 아팠어. 좋아, 눈썹 모양을 다듬어 주겠어. 좋아, 잘했어. 왜? 털이 너무 많아.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지. 왜 나는 완벽한 눈썹을 갖지 못한 걸까?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? 뭐? 안 돼! 나는 코털용이 아니란 말이야! 뽑았다! 아야! 이거 정말 아파. 우,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.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. 적어도 깔끔해지기는 했네. 정말 잘 잤어. 따뜻한 샤워를 하면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. 난 이 샴푸 냄새가 너무 좋더라. 거품도 아주 잘 나. 안녕, 머리 감는 걸 도와줄게. 두피 마사지를 하면 건강에 좋아. 휴, 이거 아주 힘든 일이네. 귀를 닦는 것도 잊지 마. 내 눈! 눈알도 비누로 박박 닦아야지. 히히히. 오, 훨씬 낫다. 와, 안 돼! 나의 천적, 물! 안 돼! 하수구는 안 돼! 다 됐어요? 좋아요. 고마워요. 아주 잘했어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사진 찍으려고요. 좋아요. 자리에 앉으세요. 좋아요. 준비됐어요. 얼굴에 파우더 좀 약간 바를 수 있겠어요? 어, 그럼요. 여기 브러쉬랑 콤팩트 있어요. 좋았어. 이제 일을 할 준비가 됐어. 내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. 잠깐이면 돼요. 오, 이거 너무 재밌어. 지나치게 많은 거 좀 털어내고. 좋아. 이제 번들거림과는 작별. 사진이 아주 잘 나올 거야. 으치! 어머나! 죄송해요. 좋아요. 이제 준비됐어요. 알겠어요. 전 그렇다면. 웃으세요. 아, 내 얼굴에 저게 뭐야? 거기 안녕. 여기서 놀려고. 말도 안 돼. 작별 인사하자. 알겠어.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어. 이 컨실러로 가려질 거야. 근데 아주 많이 발라야 할 거야. 야, 이게 뭐야? 뭐 하는 거냐고. 자, 거의 티가 안 나. 잠깐만.
이제 그냥 아늑해 하잖아? 좋아, 이러면 사람들이 가입할 거야. 이제 테이프가 좀 필요해. 안 뜯어져. 더 길게 해야 하나 봐. 어서 끊어지라고. 내 머리. 야, 거기 밑에서 뭐하냐? 자, 손 줘봐. 너 괜찮아? 심하게 넘어졌는데. 테이프 잊지 말고. 아, 말도 안 돼. 한 조각도 못 떼어냈어.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어. 케이블 타이? 그게 무슨 말이야? 봐, 타이를 멜 거야. 테이프 고리 주위로만 조일 거야. 이제 고정됐으니 여분은 잘라낼 수 있어. 봤지? 이렇게 타이가 끊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해. 자, 이제 더 이상 발버둥 칠 필요 없어. 세상에, 놀라워. 와, 클럽에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야. 정말 멋질 거야. 안녕하세요. 환영합니다. 앉으세요. 어디 보자. 맨디가 어딨지? 빨간 옷 입은 사람 찾기 쉬울 텐데. 하, 빨간 옷 입은 여자 3명. 저 사람일 거야? 뭐, 잠깐. 아닐 수도 있지. 내가 틀렸으면 어떡해? 남자잖아. 내가 남자를 안았어. 말도 안 돼.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다. 안녕, 베이비. 휴, 이게 먹혀서 다행이다. 벌써 일어날 시간이 된 건가? 몇 시지? 벌써 7시야? 빨리 출근해야 돼. 출근하기 전에 빨리 커피 한 잔만 사서 가야지. 여러분은 하루 종일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? 우와, 지금 3잔째 아니에요? 좀 천천히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지금 4잔째예요. 아이스니까 그렇게 진하진 않겠죠? 역시 커피가 최고야. 에밀리, 시간이 늦었는데 이제 디카페인으로 마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말도 안 돼. 자기 전에 그 큰 커피를 마시겠다는 건 아니겠죠? 적어도 침대에 눕긴 했네요. 하지만 카페인 때문에 잠은 안 올걸요? 우와, 이쯤이면 밤을 거의 샌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좋았어. 오늘 밤 파티 갈 준비를 해볼까? 메이크업은 완성. 향수를 뿌리 차례네. 주위에 아무도 없군. 오늘 밤 내내 아름다운 초원의 향기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어. 우와, 라나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? 아, 향기가 엄청나네. 세상에, 이 냄새 뭐야? 향수를 왜 저렇게 많이 뿌린 거래? 으악! 숨도 못 쉬겠어! 아니, 꽃밭이 쟤한테 토악이라도 한 거야? 그래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진 않겠네요, 라나. 우와, 오늘 바람이 엄청나네요. 됐어, 난 안으로 들어갈 거야. 겉옷을 입는 게 좋겠는데? 좋았어. 아, 됐다. 잠깐만. 우와, 꽁돈이 생겼네. 아싸, 이 돈을 어디에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? 주머니에서 아주 적은 돈을 발견했을 때 왜 100만 원쯤 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? 좋았어. 이제 편히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봐야지. 일주일 내내 이 시간만 기다렸다고. 정신없이 TV를 보면서 손에 든 걸 모조리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올리비아. 네, 올리비아가 결국 끝을 냈네요. 눈을 깜빡이긴 했나요? 세상에, 이걸 내가 다 먹었는지도 몰랐네. 그치만 괜찮아. 남은 케이크 더 있으니까. 현명한 분들에게 조언하자면, 음식은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모든 걸 꿀꺽하게 될 테니까요. 조심스럽게 한 조각 한 조각씩. 왜 잘라 먹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나요? 우와, 이번 시즌은 정말 미쳤다. 내 케이크가 다 어디 갔지? 한 조각 더 먹고 싶은데. 세상에, 내가 그 많은 걸 혼자 다 먹었다고?
집에 나만 있어서 다행이야.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해야지.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난 해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? 라라는 아는 것 같은데요, 애플비 선생님. 역시 소피아에게 미술사 수업은 일종의 자장가였군요. 5번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자. 소피아, 선생님 엉덩이는 마약 베개가 아니에요. 어? 이거 내 베개 아닌데? 애플비 선생님 엉덩이에 파묻혀 잠을 자다니. 너무 부끄러워, 미치겠어. 다행히 모르시는 것 같아. 엉덩이 균 묻은 거 아니야? 교복이 없으니까 패션으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어서 좋죠. 하지만 안타깝게도 특별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유별나요. 그렇죠? 뭐야? 라나 오늘 나랑 똑같은 옷 입고 왔어. 아, 이거 진짜 별로다. 게다가 밝은 색이어서 더 튀어 보일 텐데. 좋아. 누군가가 알아채기 전에 빨리 이 후드티를 입어야겠어. 다시는 근처 옷가게에서 쇼핑 안 해. 좋아. 이러면 되겠지?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고. 뭐야? 아, 이거 야단났네. 그래도 둘 다 옷 고르는 안목이 있다는 건 확실하네요. 케빈, 그 꽃 누구 줄 거예요? 온다, 온다. 케빈, 나 쳐다보는 거야? 당황하지 말자. 쟤 웃는 것 좀 봐. 안녕? 왔니? 나한테 얘기하는 거 맞지?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하는 말이겠지? 남자한테 꽃 받아본 적 없는데. 귀여운 거 좀 봐. 눈도 너무 이쁘네. 심장아, 나대지 마. 소피아도 오늘 예뻐 보이네요. 자기야, 안녕. 라나, 미안하지만 저 꽃 소피아한테 주려나 봐요. 이래서 인기 있는 여자애들은 짜증난다니까. 휴, 이제 좀 낫네. 와, 잘생겼네, 이 친구. 역시 네가 짱이야. 짱은 무슨. 안 돼요, 그 신발. 지각 아니죠? 오, 이런. 신발에 휴지 붙은 거 모르나? 응, 바로 거기. 오, 이런. 소피아, 저기 봐. 케빈이 더러운 휴지를 끌고 다니고 있어. 너네 진짜 못됐어. 그러니까 누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확인 안 하래. 어색해서 숨 막히는 줄 알았네요.